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지금 안식일에 관해서 한 거고, 이 안식일로 트집을 잡아서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 인간들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인간들은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용하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제거해버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여기서 안식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주님 죽이려 그래. 왜 안식일을 누가 정했어요? 주님이 정했죠. 그러니까 좋지. 그거 가지고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 그래. 그러나 이 자들이 모르는 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님이 얘기를 안 하죠. 대답을 안 한다고. 왜? 이들이 고소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스라 그러면 거기에 트집을 잡을고, 노라 그러면 거기에 트집을 잡을, 뻔한다고. 악한 자들은 여러분이 뭐라 그러든 트집을 잡아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파하면 이 목사들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봐줄 것 같죠. 지네가 따라올 것 같죠. 절대 안 따라와요. 우리가 신문에다가 그 자들의 잘못된 걸 쓰죠.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쓰면 걔네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 걔네들은 어떻게든 간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자기 적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하죠. 이런 식으로 그 백보자 시판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11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지. 예? 걔네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이거지. 죽게 놔둬야 된다 이게. 왜?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하시죠 12절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그 형식적으로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른 의의를 가져오지 않고 자기의 의의로 지옥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형식주의, 자기 교단에서 정해놓은 거. 예를 들어 캐톨릭에서 나온 유아세례, 그건 죽어라고 지키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성경 3만 6천 군데가 변개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을 주면 안 받아들여. 아주 똑같은 모습이라고. 인간들이 그래요. 아주 나쁘다고. 형식을 따지면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빼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도 보세요. 그 인간의 모습이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요한복음 18장.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어떤 짓을 하는가 봐요. 형식은 따진다고.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은 예수를 카이파에게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가 새벽이더라. 그 사람들이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더라. 아니,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유월절 양 먹기 위해서 더럽혀질까 봐 재판장 안 들어가. 이런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이 지금 종교 목사들, 지금 목사들이에요. 현재 그 자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주는데 거절해. 제일 중요한 은혜 복음을 주는데 거절해. 그래놓고 따지는 게 자기네 교리, 칼빈주의, 그 다음에 행위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유아세례니 이런 걸 가지고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우리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리를 전파하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쌍스럽게 설교를 하든 진리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맞다. 성경 말씀 맞다.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내가 부드럽게 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스트롱하게 얘기를 하죠? 좀 부드럽게 하면 사람들이 좀 받아요. 천만의 말씀. 그건 사람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요? 내 어투가 아니라 그자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고. 그만큼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그게 닥터 라커맨이 주장한 거예요. 왜 닥터 라커맨이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 닥터 라커맨이 60년 사역하면서 깨우친 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방법으로 줘도 안 받을 자는 안 받는다. 받을 자는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툴을 해도 받아들인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난 맨 처음에 닥터 라커맨 거 책 보고 닥터 라커맨 처음 거 들었을 때 설교 들었을 때 그런 거 말투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거 쳐다보지. 이게 진리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 생각하지 무슨 말투 생각할 데가 어디 있어. 말투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투야 말투.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 하나하나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걸 작업하지. 무슨 말투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목사 한국 목사들이 우리 트집 잡죠. 정동수가 이단한테 걸려가지고 위증죄로 걸렸는데 정동수를 이렇게 고소한 자가 있어요. 나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나한테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면서 나한테 또 정동수에 대한 보고를 해. 자기한테 걸려서 위증죄 걸렸다.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목사님 정동수에 이번에 판결을 받는데 위증죄로 판결을 받았으니 참고하십시오. 아주 그래 점잖게 해가지고 보내준다. 위증죄가 뭔지 알아요? 판사가 말씀 보존 학계가 장로교단한테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킹제인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들은 마귀가 변개시켰다. 그래서 이단 판결을 받았느냐 그랬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받았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투가 거칠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야. 즉 그 사람들은 말을 부드럽게 안 하고 거칠게 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걸렸어. 제대로 걸렸지. 판사가 너 거짓말하지 마. 왜? 그거 다 있잖아. 우리가 이단 판정 걔네들이 그 지네들이 뭔데 이단 판정 우리가 지네들 칼빈주의로 이단 판정을 해야지. 하여튼 간에 웃긴다고. 하여간 그 자들이 우리를 이단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킹제임 성경만이 하는 말씀과 다른 거는 마귀가 변개시켰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단된 건데 정동수는 지가 킹제임 성경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킹제임 성경만 옳다 그래야 되잖아. 그럼 지도 이단시 되는 거야. 장로교한테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단은 되기 싫고 그렇다고 킹제임 성경 팔아먹자니 킹제임 성경이 옳다는 말은 또 그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가져온 게 말씀 보존학계는 이단이 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말투가 거칠어 사람들한테 너무 비난을 하고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웃겨. 내가 나중에 가져올게. 재판문을 내가 가져올게. 재판문을 나한테 보냈더라니까. 내가 그거 읽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 자가 무슨 목사라고.
그 자기가 믿는 거를 주장을 못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가 무슨 킹제임 성경 가리키는 목사, 킹제임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고, 그게 짝퉁들의 특징이야. 그렇게 겁쟁이들이 뭘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건 목사도 아니죠. 목사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지가 정말 킹제임 성경이 옳다 그러면 이단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 재판관한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위증죄로 걸려가지고 벌금 먹고 있어. 창피 톡톡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짜들은 좋아하는 거야. 나한테까지 보내는 거야 지금. 걔네들도 웃기는 애들이야. 왜 나한테 보내. 내가 킹제임 성경 다른 성경 마귀 성경으로 보는지 뻔히 알면서 왜 나한테 보내. 한 세상이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악한지. 에? 여러분이 그런 거를 주님께서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니네가 운동에 빠진 양 안 건지겠느냐. 뭐가 중요하냐.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의식법이 중요하냐. 아니면 생명을 건지는 게 중요하냐. 그 돌대가리들은 의식법이 중요하대. 지금 이 돌대가리들은 킹제임 성경보다 신의 거짓 교리가 중요하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대. 똑같은 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인간의 사랑에 더 중점을 둡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먼저 외치는데 그 자들은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런 거 지옥 보내는 거야. 인간의 죄를 정죄를 안 해. 왜?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들이 지금 다 리버럴들이 돼가지고 사람들 강간하고 죽이고 토막살인 내도 사형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다 없앤다고. 왜? 그 자들이 가져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구절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죠. 하나님 계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답이 다 있는데 근데 나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는데도 그거 듣고서 또 그쪽 따라가는 애들은 뭐야 그거? 어? 그건 진짜 돌돌돌돌 대가리야 뭐야?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도 리버럴 쫓아가. 인간의 돌이 아니라요. 그건 머리 IQ 문제가 아니에요. 하시 더러워서 그런 거야. 하시 문제라고. 그래서 하시 더러운 자들을 어리석다 그런 거야. 성경에서 어리석은 건 IQ가 낮은 걸 어리석다 그러지 않아. 하시 더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네들을 뭐 어떻게 대해. 주님께서 내 손을 펴라.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지.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하신다 이거. 그럼 또 알아야지 이분이 누구라는 거. 자기네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어떻게든 안식일 핑계대고 죽일라 그러잖아. 그렇게 악하다고. 왜? 자기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지가 뭐가 돼? 그러니까 지가 제사장들 뭐 다 해먹고 있잖아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해먹고 있다고. 그 상태에서 왕이 나타났으니 그거 뭐 잡아 죽여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게 문제라. 무슨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게 아니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적을 다 없애버려. 지금 이 자들이 그런 거야. 이 한국 목사들이 어떻게든 지네가 가지고 있던 그 큰 교회 그동안 50년 100년 동안 쌓아올린 그 큰 그 명성 이런 것들 쓰러질까 봐 우리가 나타나니까 다 이단시해버리고 다 아주 못된 자들이라고 생각했대요.
뻔히 알면서 우리가 맞대는 거. 그 자들은 알아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다는 거 지적 못한다고. 이게 성경 실력이 있어야 지적을 하지. 아주 악한 자들. 내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자들 아주 그냥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게 다 악한 거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라 완전히 그 뱀들이 뱀. 독사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자, 자세한 거는 마가복음 3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 지금 마태복음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뭐 했다 그러죠? 마가복음 3장엔 자세하게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 자들의 핫을 성경에 비교해서 뚫고 보는데 그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무슨 변명을 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그 핫을 다 읽고 있는 하나님인데. 마가복음 3장 1절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렇죠?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존교회 목사들이 지금 우리 라디오 저 코리아 라디오 코리아에 나가는 거 그거 들으면서 어떻게든 그 트집 잡으려고 난리 났을 거라고. 그냥 어우 잘하시네 하고 듣겠어. 어떻게든 간에 트집 잡아가지고 비방하려고 그러지. 그런 모습이야.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냐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게 답이 있는 거잖아요. 답을 안다고 지들이. 분명하게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5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노하셔서 그렇죠? 업셋하신 거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화를 더 내시겠어요.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14절에 보면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되더라. 13절 마지막에 그다음 14절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메시아로. 그렇죠? 아니죠. 인간들은 우리가 진리 전다 그래서 그걸 맞다고 받아들이지 않아. 맞는 거 알면서 죽일라 그래.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 죽이려는 자들이나 지금 성인대로 믿는 자들, 사람들 죽일라 그러는 자들. 그 자들이 죽이려고 그럴까요? 에이 설마. 아니 죽인다고 전화 왔어. 그렇죠? 도끼로 그것도 쳐가지고. 인간들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세상에 완전히 쓰레기들도 쓰레기보다 못한 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내가 뭐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그런 자들이 목사들이 다 돼가지고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한국 민족의 비극이지. 저 나라가 저 모양 저 꼴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알면은요 공산주의를 편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모든 거 어떻게 살라는 게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없지. 그 성경을 무시해 버리면 저렇게 되는 게 나라 꼴이. 15절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자,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다 고쳤어요. 몇 명만 고친 게 아니라 지금 거짓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상하게 고쳤다 그래놓고 자기가 은사 표적이 있다 그러죠. 거짓말이지 다.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표적의 은사랑 완전히 틀리죠. 예수님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냥 가는 것마다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 이 자들이 그거를 예수님처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지네들이 예수님처럼 한다 그러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아주 웃긴다고 이 자들 말하는 거 보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그러면 안병동 가서 다 일으키지 왜. 왜 이머전시가 다 고치지 왜. 다 여기서는 다 고쳤다는데. 그 자들이 가짜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사기나 치려고. 16절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예, 이사야서 42장이에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며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상응할 때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말씀하신 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초림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인 여기 이방인이 나오죠.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즉 주님께서 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판도가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하는 건 뭐예요? 니네들이 그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갔다. 그래서 2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그랬지. 천국이 아니에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은 신비 상태로 13장부터 들어가요. 왜?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10장에서 Kingdom of Heaven을 복음을 전하죠. 왕국 복음이라 그러죠. 11장, 12장에서 점점 주님께서 그 왕국이 신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암시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며 그랬죠. 지금 초림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오셔가지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폭동 같은 거, 그렇죠? 폭동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있죠. 그런 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은 거지. 초림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하며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 들을 수 없으리라. 사실 거리 설교 하셨죠? 음성 들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폭동이나 폭동으로 다 갈아 엎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초림에서. 이제 재림 때 와서 완전히 그냥 예? 싹쓸이 해버리시지. 그렇죠? 재림 때. 그러나 초림에는 그렇지 않아요. 초림에 와서 주님께서는 프리칭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의 죄값을.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20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에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완전히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예요? 네? 연기나는 심지어 왜 끄지 않는데. 그러니까 초림에 왔을 때는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안 한대. 이제 재림 때 정리하신다 이제. 재림 때 심판하고 재림 때 승리하고.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이 지금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죠. 그러나 이사야서 42장의 예언이 그거라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 초림 때는 조용히 주님께서 프리칭하시고 완전히 예? 그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죠. 주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예, 능력으로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은 구테타 뭐 이런 거 구테타로 오신 게 아니지. 그러나 재림 때는 완전히 와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싹 쓸어버리시죠. 자 21절에 또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마찬가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8장 이사야서에 나오는 게 곳곳에서 나오는 게 주님께서 벌써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25절부터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그렇죠?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 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이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주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1절 또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22절 그 후에 마귀에 사로잡혀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렇죠.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표적들을 봤으니까 이게 우리가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어야죠. 인간이라면. 근데 오히려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법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마귀의 우두머리가 우리 머리에 마귀의 통치자 힘을 입어서 이걸 마귀를 쫓아낸다 이거지. 하나님이라서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니라 마귀의 통치자 비엘세부부를 힘입어서 했다 이거지.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였는데 그거를 마귀의 통치자의 힘으로 했다. 25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폐망하는 것이오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왜 나요? 여기 남북전쟁이 있었죠. 서로가 갈라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남북한 서로가 패망한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 성읍도 마찬가지 가정도 결국에는 갈라지죠. 왜? 서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잖아. 그게 갈라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마귀가 나한테 힘을 줬냐. 마귀의 통치자. 마귀를 쫓아냈네. 26절.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렇죠? 자기네끼리 싸운 거.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냐. 설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가 비엘세부브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즉 이 바리새인들도 지네들도 마귀들을 쫓아내고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럼 니네들은 뭘로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느냐. 니네들도 마귀 들린 자들. 내가 마귀 들렸다면 니네들도 마귀 들린 자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랬어요.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그 일을 만들어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도래시켜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을 주님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라.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흐트리는 자니라. 중간이 없어. 중간지대. 회색 분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네. 성별이에요. 성별.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지 양다리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파하는데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흐트린 자이라.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가 진리를 줬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자들. 맞는 말이죠. 자기가 만약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바이오 빌리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와서 사탄을 이게 사탄의 집의 세상 사탄의 집 이제 주님이 도둑처럼 와서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왜? 인간들이 예수님을 강도 도둑으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강도야 도둑이야 그럼 오케이 내가 도둑처럼 와서 너희들 다 데려. 주님은 아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타입이 그래요. 그 자 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오케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 어떠한 그런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한 얘기들 이 거짓 목사들이 킹네임 성경 반대하고 성인대로 믿는 목사를 비방한 것들 나중에 엄청날 거라고 그게 다 나오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 지네끼리 한 말들 다 드러날 거라고 그렇죠? 그 자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 흐트린 자라. 그 하나님
진리 따라가는 것은 그런 일. 따라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 대적하는 자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스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스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자, 이게 그 유명한 용서할 수 없는 죄야. 성령을 거스린 죄. 이게 은사의 주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지네가 하는 사기극을 마귀가 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제일 좋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보고 마귀의 역사라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방어는 마귀다. 마귀가 준 거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하면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 말을 딱 하는 동시에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면 우리가 막 그러면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야 저 사람 저기 모독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이러고 앉아있어 무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은사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꽉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그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네가 마귀 들렸다 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마가복음 3장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야. 말 한마디 못하고.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자들한테 마귀 들렸다 그러면 이 죄에 걸릴까 봐 겁내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마귀 들린 은사주의 목사들 겁내는 사람 봤냐고.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셨더라. 그 답이 30절이에요. 30절. 그 자들이 말한 것처럼 지네들한테 마귀 들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이거지. 김기동이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이거지. 조용기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김 목사가 천 번을 해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보고 저자는 마귀 들렸다. 더러운 영으로 한다. 마귀의 통치자의 영으로 한다.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니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그 은사주의에 매여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마귀가 하는데도 마귀가 한다고 말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야. 왜? 그 자들이 엄포를 놓고도 당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짓는 거야. 영원토록 그거는 용서 못 받아.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이래버리면 그냥 깨켜가지고 그냥. 세상에 김기동이한테 이번에 TV에 나오고 그러잖아. 김기동이 결국에는 그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고 막 여신도를 때려가지고 질질 끌고 나가고 그게 또 나왔다고 나한테 또 누가 이쁘게 또 유튜브를 링크해가지고 보내줬어. 나는 가만 앉아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가관이더라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자들은 다 그 형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용기 다 드러났죠. 김홍도 다 드러났죠. 김기동이 다 드러났지. 예? 유병헌이 다 드러났지. 박옥수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 자들한테 내가 마귀 들렸다 그러는데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면 세상에 다 불못에 불못이 진짜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 없겠네. 근데 그 자들은 그 이 구절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쌓이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 윤석전이 또 대단하구만 걔도. 아 윤석전이 아주 웃기더라고 걔. 걔 거 재밌어서 내가 들어. 재밌어 아주.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난리가 나. 맨 마지막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살인죄 같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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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사랑해 주십시오.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래. 아니 아까는 우리 다 구원받고 아멘 아멘 하다가 왜 끝날 때는 또 지옥 간다고 눈물 콧물 딱 하고 난리가 나. 알았지? 아니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다니까 그거부터 보고 있으면 이것들은 이건 정신병자야. 이건 뭐야 이건. 아니 금방 5분 전에 그런다고 아, 뭐 충만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번 막 그냥 막 아멘하고 난리나. 끝날 때쯤 되면 자,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주여 삼창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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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날라라라라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이것들이 정신병자야. 뭐야 금방 구원받았다 그래놓고 아멘 해놓고 아, 난 아주 환장해요 이 사람들.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안 가르쳐줘. 그 사람들 그 TV 보고 그럴까. 오, 뜨겁네. 그리고 하여간 재밌어 한국교회. 재밌는 우리가 재밌다 그러지만 엄청난 저주죠. 그런 자들이 지금 설치고 있으니 TV에서.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